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느릅나무과의 요 비술나무 삼형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술나무가 있고, 비술나무 앞에 이렇게 황금 처진 비술나무, 그리고 비술나무 뒤에 아우레아라고 하는 품종명이 들어간 비술나무 아우레아. 이렇게 비술나무는 삼형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자주 보이게 되는데, 학명을 보면 요 학명이 비술나무는 울무스 푸밀라, 울무스 푸밀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울무스 푸밀라가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도 그대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품종명이 펜둘라 아우레아, 그리고 아래 아우레아는 그냥 아우레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보면은 요두 나무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세 나무는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학명에서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학명에서 요 아우레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으면은 노랗다는 뜻입니다. 노랗다, 황금빛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술나무 아우레아는 노란 잎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고, 비술나무 펜둘라 아우레아, 여기서 아우레아는 또 노란색이니까 황금빛의 나무인데, 황금빛의 비술나무인데 펜둘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펜둘라라고 하는 말은 수양버들이나 능수버들처럼 가지가 아래로 씩씩 늘어진다, 가지가 아래로 늘어진다는 그런 나무에 펜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펜둘라 아우레아는 처져 있다, 가지가 아래로 처져 있는데 그 잎은 황금빛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학명만 보면 요세 나무는 금방 머릿속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공부는 아주 쉽게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술나무는 이 이름에서 비술나무라는 이름은 우리 국가표준목록에는 비술나무라고 돼 있는데, 북한 쪽에서는 이 나무를 개느릅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릅나무하고 아주 비슷하다. 근데 앞에다가 개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비술나무는 느릅나무과이기 때문에 느릅나무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도 또 개느릅이다 해서 느릅나무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비술나무는 느릅나무과의 느릅나무하고 아주 비슷한데, 요 사진을 보면 이 나무의 모양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너무나 멋있는데, 이렇게 중심줄기가 쭉 올라오는데, 중심줄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이 가지를 우리는 원가지라고 하죠. 원가지가 이렇게 수평으로 쫙 펼쳐지고, 수평으로 원가지가 이렇게 쫙 펼쳐지고, 거기에 곁가지들이 나와서 많은 잎들이 달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의 나무 모양이 정말 너무나 품이 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런 나무가 바로 비술나무입니다. 그래서 비술나무는 느릅나무하고 아주 비슷한데, 그럼 무엇이 비슷한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비슷하냐면은, 비술나무는 느릅나무하고 똑같은 형태로 꽃이 핀다. 그래서 꽃을 보면은 꽃이 작년에 있던 가지에서 아직 잎이 돋기도 전에, 새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이 핀다. 그래서 개나리보다가도 꽃이 더 일찍 피는 겁니다. 개나리보다가도 더 일찍 3월 하순에 꽃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추워서 사람들이 장갑을 끼고 다니고 손을 호호 불면서 추워할 때, 그때 꽃이 피는 것이 바로 이 비술나무죠. 근데 이 비술나무는 느릅나무도 똑같습니다. 느릅나무도 보면 이건 느릅나무인데, 느릅나무도 꽃이 피는 것은 3월달에 잎보다가 먼저 꽃이 핀다. 그래서 잎이 나기도 전에 꽃이 피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요 느릅나무의 꽃이나 이렇게 느릅나무의 꽃이나
비술나무의 꽃이나 꽃의 모습이 똑같다. 그런 뜻이죠. 똑같이 이런 꽃이 피는데 이 꽃은 이렇게 꽃이 이게 꽃 하나가 아니라 이 꽃은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피게 됩니다. 아주 많은 꽃들이 여러 개의 다섯 개 이상 한 10개, 20개 정도 아주 많은 꽃들이 이렇게 모여서 피게 되는데 여기에 요것이 꽃 하나, 여기 요것이 또 꽃 하나 이렇게 꽃이 있는데 요 꽃 하나를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이 돼서 수술대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수술대가 세 개가 있는데 요 수술대는 세 개에서 다섯 개까지 있는 것이 비술나무입니다. 그리고 요 수술대가 세 개에서 다섯 개가 비술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느릅나무도 마찬가지죠. 느릅나무도 보통 느릅나무는 보통 수술이 네 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릅나무는 네 개인데 비술나무는 세 개에서 다섯 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건 느릅나무이고 비술나무는 수술의 숫자가 조금 여유가 있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요걸 꽃이라고 했으니까 요 꽃 하나라고 했으니까 꽃 하나에는 꽃잎이 있어야 되죠. 꽃잎이 있고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어야 되는데 요 꽃은 보면은 요게 요렇게 요 갈색으로 진한 갈색으로 보이는 요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꽃잎이라고 하는 거죠. 꽃잎이라고 하는 건데 요 꽃잎을 자세히 보면 요거 꽃잎인 것 같기도 하고 꽃잎 아니고 꽃받침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꽃받침인지 꽃잎인지 요 모양이 헷갈릴 때 쓰는 말이 바로 화피라는 말을 씁니다. 학자님들 참 머리 좋죠. 화피라는 말을 딱 만들어 가지고 화피라고 하는 것은 꽃의 껍데기다. 그래서 요 꽃을 덮고 있는 껍데기다. 그래서 화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말로는 꽃을 덮고 있다 해서 꽃덮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꽃받침과 꽃잎인지 구별을 못할 때 요 표현을 씁니다. 요 표현을 썼는데 요 속에는 지금 요 수술이 보였지만 요 속에 숨어있는 이렇게 암술이 있습니다. 암술이 들어있어서 암술머리는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되고 암술머리에는 하얀 털이 잔뜩 많이 있는 이러한 암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속에는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쌍성꽃이기 때문에 요 꽃 하나는 쌍성꽃이기 때문에 요 꽃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꽃 하나는 나중에 모두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은 걸 보면 여기 열매 자루에서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면 여러 개의 열매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도 이렇게 뭉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꽃에서 한 개의 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꽃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열매도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서 달린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느릅나무를 다시 보면은 느릅나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꽃의 숫자가 7개에서 15개까지의 꽃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도 보면 열매가 7개에서 15개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달리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는 것이 느릅나무이고 마찬가지로 비술나무도 꽃의 모양은 똑같다. 그렇지만 두 나무는 차이점이 바로 열매 모습에서 차이가 나죠. 열매 모양을 보면 열매 모양이 이렇게 요거 비술나무입니다. 요 비술나무의 열매는 동그랗죠. 동그란 원형에 가까운 동그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열매의 가운데에 이렇게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씨앗이 있고 요 가장자리에 있는 초록색 요 부분은 날개죠. 그래서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씨앗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요 씨앗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는 시과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시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것을 날개 열매라고 하죠. 이것을 날개 열매라고 합니다.
날개 열매인데 날개의 가운데에 씨앗이 들어있고 그 모양은 동그란 원형에 가깝다. 동그란 원형에 가까운 것이 바로 비술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느릅나무는 열매 모양이 다릅니다. 열매 모양이 달라서 열매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 아니라 이건 타원형의 형태를 하죠. 타원형의 열매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타원형이면서 요 거꿀 달걀 꿀 모양의 길둥근 꿀이다. 길둥근 꿀이라는 게 타원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의 타원형이다. 이런 형태로 열매가 달려있는데 이 열매에서 자세히 보면 이 씨앗이 이 위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날개의 위쪽에 치우쳐 있고 이 아래쪽에 날개 아래쪽 부분은 여유가 많고 위쪽에는 치우쳐 있어서 씨앗이 위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의 열매이고 느릅나무의 열매는 길이가 10mm에서 15mm. 여기서 자를 보면은 0점에서 여기가 1cm고 여기가 1.5cm죠. 그래서 10mm에서 15mm 정도 되면서 열매가 가운데 있지 않고 요 가운데 있지 않고 위쪽에 치우쳐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릅나무인데 비술나무는 그 열매의 길이가 15mm 정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이렇게 15mm, 0에서 1cm, 1.5cm. 그래서 15mm 정도 되는 것은 열매 크기는 비슷한데 열매 모양이 거의 둥근 원형에 가깝고 씨앗이 열매의 가운데 날개의 가운데에 들어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술나무죠. 비술나무인데 비술나무는 느릅나무와 비술나무나 그래서 아주 비슷하고 열매 모양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열매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두 나무를 구별을 할수 있냐 하면은 요거 바로 여기 줄기를 보고 금방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두 나무는 비술나무는 아주 특이한 나무가 돼서 비술나무의 줄기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줄기가 땅에서 이렇게 줄기가 쭉 올라갔는데 줄기에서 하얗게 이렇게 누가 페인트 흰색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쭉 이런 하얀색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아주 멀리서 보더라도 저기 왜 나무에다 누가 흰색 페인트 칠을 했지 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비술나무인데 비술나무에 이렇게 요 하얀색은 바로 수액이라고 합니다. 요 수액은 숫자는 나무 숫자죠. 액은 액체라는 뜻이고 그래서 나무의 액체가 요 부분에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면서 이 흘러내리는 액체가 흰색이면서 이렇게 길다란 자국이 생긴다. 자국이 생기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 누가 흰색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비술나무입니다. 그래서 비술나무는 그렇게 줄기에 수액이 흘러내린 자국으로 이렇게 수액이 흘러내린 자국으로 금방 비술나무인 것을 알수 있는데. 느릅나무는 그러한 수액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수액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비술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들과도 금방 구별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비술나무의 흰색의 수액이 흘러내린 자국입니다. 그리고 잎에서 두 나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잎의 길이가 3에서 5cm밖에 안 되는 것이 비술나무죠. 그래서 느릅나무과 속, 요 울무수 속의 느릅나무 속들은 잎들이 되게 큰데 요 비술나무만은 잎의 크기가 최고 길어도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최고 길어도 5cm 미만이다. 그래서 잎이 작다 하는 것이 비술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느릅나무는 보면 5cm가 아니라 최고 10 2cm로 잎의 크기가 크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잎의 크기로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비술나무는 느릅나무과 식물들 중에서는 잎의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한다. 아주 특히 울무수 속의 식물들 중에서는 가장 작다 하는 것이 바로 비술나무입니다. 이런 아주 예쁘고 우람하고 아름다운 이 나무가, 비술나무가, 이 나무가, 이 품종들이, 나무가 너무나 멋있죠. 멋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육종학자들이 새로운 품종을, 이 나무의 새로운 품종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바로 비술나무 아우레아입니다. 이 비술나무 아우레아는 우리 보통 베이징 골드라고 부릅니다. 베이징 골드라고 해서 중국의 베이징에서 만들어낸 골드빛이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베이징 골드라고 영어 이름은 바로 베이징 골드라고 쓰고, 우리나라 학명에서는 요 아우레아라는 말을 써서, 아우레아라는 말은 잎의 색깔이 노랗다. 노란 것이 아우레아인데, 요 나무를 보면 나무의 색깔이 멀리서 보더라도 황금빛이 뚜렷하죠. 그래서 와, 저기 무슨 꽃이, 노란 개나리 같은 꽃이 잔뜩 피어있다 하고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비술나무 아우레아입니다. 그래서 이 비술나무 아우레아는 베이징 골드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잎을 보면 정말 황금빛입니다. 아름다운 황금빛의 노란 색깔의 잎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야, 뭐 저렇게 예쁜 꽃이 피었나 하고 가보면 사실은 꽃이 아니고 이런 잎이 나타나는 이러한 것이 비술나무 아우레아이고, 꽃이 피는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3월달에 잎보다 먼저 피고 쌍성화, 양성화라고 하는 쌍성꽃이 피고, 이런 꽃의 모양도 똑같죠. 똑같고 열매 모양 또한 비술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색깔이 노란색이다. 열매 색깔도 노란색이고, 이렇게 꽃이 여러 개가 모여서,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꽃 한 송이처럼 보이는 이것이 나중에 열매로 보면은 여러 송이인 것이 쌍성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열매가, 여러 개의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색깔이 노란색에 가까운 이러한 잎과 열매를, 노란색의 잎과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베이징 골드라고 하는 비술나무 아우레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황금 처진 비술나무 요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우레아가 똑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노란색이고, 펜둘라는 수양버드나무나 능수버들, 수양버들이나 능수버들처럼 가지가 아래로 축축 늘어진다. 노래도 있죠. 휘휘 늘어진 가지에 하면서 이렇게 휘휘 늘어졌다. 축축 늘어진 가지가 아래로 축축 늘어져서 이 모양이 마치 우산처럼 보이죠. 우산처럼 여기 가운데에 중심줄기가 올라오고, 중심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산처럼 딱 펼쳐지는 게 딱 우산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잎의 색깔이 황금빛이다. 황금빛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이 나무는 조경용으로 아주 인기가 최고죠. 인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원 같은 데 가면 황금 처진 비술나무를 아주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흔하게 만날 수 있는데, 그 꽃이, 잎이 황금빛이다. 그리고 열매 또한 노란색이다 하는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고, 열매도 비술나무하고 구별을 할 수 없이 똑같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잎은 보면은 처음에는 봄에는 이렇게 노란색인데, 시간이 가면서 여름이 되면서 이 잎의 색깔이 노란색에서 이렇게 초록색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초록색이 들어가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는 잎도 있고, 이렇게 변해가는 잎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의 잎 이렇게 초록색이 물들어간다. 단풍이 들어가는 색깔이 빨갛게 들어가야 되는데 단풍이 들어가는 색깔이 초록색으로 든다는 이런 아주 재미있으면서 황금빛 색깔의 잎과 초록색 색깔의 잎이 한 가지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황금 처진 비술나무인데 그 꽃의 모양은 우리 비술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3월 달에 잎보다 먼저 이런 꽃이 피고 또 꽃 하나는 보면 꽃 하나 예쁘죠. 요거 우리 비술나무나 느릅나무의 꽃들 사실 요렇게 자세하게 보는 사진들이 없어서 아마 요런 사진들은 저의 여기 유튜브에서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꽃 요게 요것이 우리가 꽃잎이라고 말하는 요 꽃도 피죠. 꽃잎이라고 말하는 꽃도피들이 이렇게 빨간색이고 수술대가 올라오고 꽃밭도 아주 예쁘죠. 이런 꽃밭도 예쁘고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 바로 비술나무 중에서도 황금 처진 비술나무. 정말 나무의 모양도 멋지고 잎의 색깔도 멋지고 더군다나 이렇게 잎이 변색을 하는 요 모양을 만나면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황금 처진 비술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